청소년 만난 친구가 이 자리에 있죠? 네. 마침 바로 옆에 있네요, 또. 네, 그러게요. 우리 김성철 배우와 한예종, 그 전설의 10학번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 한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, 한 작품에서 만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어떠세요, 소감이? 네. 저희가 20살에 같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, 공연을 성철이랑 한 2개 정도 같이 했어요. 근데 그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성철이가 굉장히 제가 뒤에서 떨고 있으면은 되게 잘 잡아주고 무대 위에서도 잘 잡아주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든든한 기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. 근데 마지막 촬영 날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지금 저희가 32이 됐는데 옛날처럼 진짜 어릴 때처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풀어지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는 혼자서 들었습니다. 이런 걸 얘기할 일은 아니고 지금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거죠? 네,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네.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. 부끄러운 얘기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잘해주셨고요. 김성철 씨는 어떠셨나요? 저는 이제 은진이가 분장하고 있으니까 웃겨서 한참 웃다가 친구니까 뭐 저희가 아직 어리지만 뭐 주름도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생겼구나 예. 주위 반응 살피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예. 네, 저 그러면서 그냥 아 그래도 이 손살같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어제 본 것 같고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신기하게 제가 명은 선배님 말고는 선배님들하고 다 같이 연기를 했어요. 이미 맞아요. 다른 작품에서. 아니 이 올빼미 안에서. 아 만나는 거요? 네, 다 만나.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한 작품에 나와도 이제 따로따로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같이 붙는 경우보다는. 그래서 은진이랑도 사실 하루 봤어요. 하루 봤는데 너 잘하고 있지? 잘하고 있어. 그래. 이렇게 되는 찐친이니까 네, 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졸고 있었는데 와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졸지 말고 그래가지고 네, 서로 의지가 됐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. 네, 네. 맞습니다. 네.